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절기 처서를 훌쩍 지나 서서히 가을의 길목으로 들어서는 요즘, 제가 맛있게 먹고 있는 이 과일 뭔지 궁금하시죠? 아, 너무 맛있어요. 포도? 먹어도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그런 맛? 대추? 아, 하나 남아서 아무도 줄 수 없죠. 제가 먹어야죠. 이 생과는 진짜 딱 이맘때 가을에만 맛볼 수 있거든요. 더 없어요? 더 주세요! 머루랑 다래랑 먹고 사람들이 흔히 아는 이 노래의 주인공, 바로 우리나라 토종다래인데요. 달콤 쌉싸름한 토종다래의 무한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새콤달콤 제철 맞은 우리 과일 토종다래 맛보러 원주로 떠나봅니다. 원주시 귀래면, 산 좋고 물 좋은 이곳에서 10년째 토종다래를 재배하고 있는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아직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나무들이 얽혀 시원한 그늘막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현자, 김운용 부부는 이곳 1200평 규모의 과수원에서 200주 정도의 과일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막 수확을 시작한 과일은 바로 토종다래인데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바쁘신가 보다. 아니, 여기 이게 다래가 주렁주렁 다 열렸네요. 파랗게 마치 안 익은 모양새지만 후숙해서 먹는 토종다래라 지금이 딱 수확 적기죠. 대표님, 그런데요, 네. 여기 보니까 이 나무에만 좀 뭐 영양분을 많이 주셨나 봐요. 유독 이렇게 커요. 아, 다래는 품종이 한 30여 가지 돼요. 대보는 원주 간연유원지 있죠? 출렁다리로 유명하죠. 거기 그 인근 야산에 자세가는 있는 나무에서 그 채취해서 증식한 거고요. 네. 또 청연이라는 거는 신촌이라는 그 원주댐 있는데 그 인근 야산에 자생하는 나무에서 증식한 거를 품종 보고 판 거예요. 토종다래는 강원도 깊은 산 계곡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이 다래를 상품화하면서 원주시가 토종다래 최대 생산지로 자리 잡았죠. 많은 이들이 이 새콤달콤한 맛에 빠지면서 농민들의 새로운 희망작물로 자리 잡아가는 중인데요. 밭에서 자랐지만 모양도 맛도 제각각인 토종다래. 생김새가 마치 키위와 비슷하죠. 잘라놓은 면은 영락없는 아기 키위 같죠? 맛은 키위와 비슷하지만 품종을 개발해 당도가 더욱 높아졌는데요. 토종다래는 맛뿐 아니라 그 쓰임새도 다양한데요. 봄철 새수는 산나물로, 열매는 위와 장에도 좋아 생으로도 먹고 반찬으로 쓰인다 하니 산속 보물인 셈이죠. 지금은 토종다래가 인기작물이 되어가고 있지만 김운용 대표가 농장을 처음 꾸릴 땐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시장이 개척되질 않아서 상당히 불안한 요소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신 있어요. 좋은 다래를 만들 수 있는 자신감도 있고 또 이 다래를 또 사랑해 주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제 일종의 이제 노후 대비죠, 노후 대비. 귀촌 후 미개척지인 토종다래 첫 농사에 용감하게 발을 디딘 부부. 먹을만해? 맛있어, 맛있어. 다래가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처음에 개울가였던 농장에 자갈을 부어 물빠짐도 연구하면서 재배 노하우도 터득해갔죠. 토종다래가 원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지금은 다른 농가에서 원주로 자문을 구하러 찾아올 정도로 원주 지역의 선도 농가 중 한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운용 대표는 마이스터 대학까지 다니며 다래를 연구했을 정도로 지금의 달콤한 수확을 맛보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이어왔는데요. 그 과정 끝에 원주를 대표하는 다래 농가가 된 거죠. 든든한 아들까지 합류해 부모님을 도우며 대를 이어 농가를 가꾸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랑받고 있는 이 키위처럼 앞으로 이 토종 달에도 원주, 강원도 전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사랑받는 과일이 되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토종 달에 많이 사랑해주세요. 달콤한 토종 달의 매력, 이게 끝이 아닌데요. 최근 이러한 토종다래가 변신을 거듭해 톡톡 튀는 새로운 먹거리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토종다래를 활용해 맛있는 디저트를 만든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빵도 커피도 유명하지만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다래를 활용한 디저트가 단연 인기 만점이죠. 보기만 해도 맛있는 다래 활용 음식, 빵, 잼, 음료까지 다채로운 토종다래의 변신에 눈을 뗄 수 없었는데요. 생소하지만 새로운 달의 음식에 탁 트인 풍경까지 더해져 벌써부터 군침이 돕니다. 변신의 달에! 아니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토종 달에가 이렇게 고급스럽고 맛있는 음식으로 화려하게 변신할 줄 몰랐거든요. 좀 신선한 느낌, 또 상큼한 느낌,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달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과 서로 결합이 됐을 때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새콤달콤한 다래잼이 들어간 빵도 인기 메뉴죠. 우와! 다래잼이 듬뿍 들었어요. 맛있으시죠? 네. 이 확실히 잼이 들어가니까 그 달의 본연의 맛이 확실히 더 진하게 나네요. 네, 아주 단맛이 날 겁니다. 너무 맛있어요. 고기의 풍미와 감칠맛을 더해주는 달의 치킨 스테이크도 먹어봤는데요. 일단 냄새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죠? 아니 다래가 연육 작용도 네. 해주나 봐요. 네. 닭가슴살인데 퍽퍽하지 않고 진짜 부드럽고 네. 거기에 소스에서 나는 그 단맛이 인위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깊고 진한 단맛이에요. 활용점정인 다래 음료와 다래 아이스크림까지. 아니 근데 이 푸짐한 디저트 안에 진짜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어요. 네. 이것도 설마 다래예요? 네 맞습니다. 원주 토종 다래로 만든 아이스크림이고 곧 아이스크림만으로도 좀 출시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저희가 다래로 만든 막걸리까지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의 이 토종 다래가 아무래도 이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오셔야만 또 강원도 중에서도 원주에 오셔야만 꼭 드실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여기 오시면 꼭 달에 관련되어 있는 음식들을 같이 한번 드시고 가시면 힐링도 되고 아주 기분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풍경 좋은 곳에서 맛있는 달에를 먹으니까 시한편이 절로 떠올랐는데요. 정산의 살얼이랐다. 머루랑 달에랑 먹고 청산의 살얼이랐다. 영양 만점, 맛도 만점. 상큼하고 달달한 토종달의 매력에 흠뻑 빠진 하루였는데요. 토종달의 변신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토종달의 무한 매력을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면 어떨까요? 반짝이는 무대 위 멋진 배우들 공연을 관객 앞에 선보이기까지 무대 뒤에선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매번 흥미로운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는 ACC. 예술극장에선 잠시 후 열릴 공연을 위해 대사도 맞춰보고 악기를 연주하며 연습이 한창인데요. 과연 어떤 공연일까요?
네, 이 공연은 판소리로 들려드리는 어떤 신화적 상상력으로 그리고 들려드리는 기후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처럼 폭염과 폭우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야기라니. 상상 속 이야기에 판소리를 더한 만큼 신경 쓸 부분도 많았다고 합니다.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소리꾼들이 갖고 있는 음색의 차이, 그리고 전통 악기가 갖고 있는 음색적 차이, 그래서 음악적 질감을 통해서 이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딱딱한 주제도 쉽고 재밌게 풀어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이는 게 ACC의 매력.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기획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평가와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뽑습니다. 시범 공연을 통해서 최종 본 공연으로 선정된 단체들은 다음 해에 저희와 함께 6개월 이상 제작 과정을 거쳐서 관객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체 제작, 공모전 선정 공연 등 올해 상반기 공연만 50편 이상. 연극에선 배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연기 연습부터 캐릭터 공부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악적인 색깔을 담으면서 또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음악극을 지향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무용 안무적인 부분도 한국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현대적인 그런 안무도 많이 섞여 있어서 그것을 소화해내는 데 집중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던 신에 대해서 공부도 했었고, 그리고 이 신이 어떤 역할이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던 신인지 뭐 이런 걸 공부하는데 재밌기도 했고 어려웠던 점이기도 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왕지사 더 단단하고 이왕지사 더 연비 좋은 까지만 해야지 스포가 안 될 것 같아요.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상상하기도 어려운 머나먼 시절을 찾아서 떠나는 내용입니다. 어우, 잠깐 들으니까 더 감질맛 난다.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조명이 빠질 수 없는데요. 특히 연극에선 무대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객이 직접 불빛을 바라보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전체적으로 불빛이나 이런 것들을 노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관객이 직접 이번에 좀 눈 쪽으로 들어오는 빛들이 꽤 많을 거가 제 아마 컨셉인 것 같아요. 네. 커튼콜 마지막에 커튼콜에서 제가 했던 거지. 제가 보통 디자인하는 모든 작품들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림자를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꽃가루를 손으로 비벼서 하나씩 풀어주는 것도 무대 위에서 예쁘게 날리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공연은 중간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많이 생기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위해 리허설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음향과 조명, 배우들 간의 조화를 위해 분야별로 조율하는 것이 바로 연출가의 역할. 안해 보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 그냥 치고 갈게요. 먼저 기술적 사항들을 체크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명이 먼저 바뀔 건지 음악이 먼저 바뀔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하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나면 마지막 리허설로 배우들이 의상과 메이크업을 다 한 상태에서 드레스 리허설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최종 점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객을 만나기 전 마지막 점검인 만큼 실제로 공연을 하는 것처럼 중간에 끊거나 건너뛰는 부분 없이 진행하는데요. 배우들도 역할에 푹 빠져들면서 관객들도 공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분장을 통해 연극 속 캐릭터로 변신했습니다. 와우,
근데 이거 리허설 맞아요? 연습인데도 관객이 앞에 있는 것만 같아요. 어느새 공연 시간이 다가오고 입구에선 관객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한데요. 이들은 바로 극장을 책임지는 하우스 매니저입니다. 티켓이나 그리고 전반적인 공연 운영 그리고 로비 관리를 맡고 있는 그런 직책입니다. 관객들 입장에서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연장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분들도 많기 때문에 안전관리나 그리고 동선과 같이 안내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연 30분 전 드디어 관객들이 입장할 시간입니다. ACC에서는 매번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만큼 예술극장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다양하답니다. 일단 ACC에서 공연을 보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은 다른 광주에서 하는 공연들과 달리 좀 연출도 많이 새롭고 그리고 되게 공연 스펙트럼도 많이 넓어가지고 항상 볼 때마다 새로운 재미를 느끼면서 공연을 보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주제길래 그러니까 기후변화랑 관련된 그리고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공연이라서 상당히 평소에 보던 공연과는 다르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점이 기대가 됩니다. 내가 여름의 신! 주장 아니겠습니까? 전설 속의 영웅, 누군가는 궁수의 신이라고 또 누군가는 사의 신이라고 하는 영웅. 그가 펀길같이 빠른 살을 쏘는 것은 맞다 허리 그가 태양을 쏘는 척! 풍부한 무대 효과, 생동감 넘치는 연기까지 오랜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예술을 지향하는 극장으로 태어났지만 그 예술이 관객들한테 외면당하면 예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일상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위해서 쉽고 재미있지만 의미와 잔잔한 감동이 있는 공연을 하는 극장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공연이 완성되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매 순간 예술극장을 찾는 사람들에겐 행복한 추억이 하나씩 더해집니다. 누군가는 말했다. 오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이라고. 정말 인간이 신의 능력을 가졌는지. 아님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했는지는 지구는 둥그니까 식문화도 돌고 돈다. 더하고 석분이 더 커지는 입안의 행복. 익숙한 맛인데 또 새로워요. 신박한 조합인 것 같아요. 지구의 별별 맛들이 다른 나라로 건너가 로컬 부스터를 달고 업그레이드. 다양한 맛을 더하고 현지의 문화를 더해 금상첨화를 이룬 익숙한 듯 새로운 현지의 맛. 대구에서 만나본다. 맛볼수록 묘하게 빠져드는 첫 번째 퓨전의 묘미를 찾아간 곳은 남구 명덕동. 입구부터 내부까지 기승전 멕시코의 향기. 한국 입맛 잡으러 바다 건너온 맛의 정체는? 저는 5년 단골이거든요. 매주 찾아와서 먹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It's really well made for the price and the quality and the fact that it's halfway around the world instead of being in Mexico or Spain, it is here in South Korea. 현지 맛에 퓨전 조미료를 더한 특별한 멕시코의 맛이 궁금하다. 텍스멕스는 이제 텍사스와 멕시코의 합성어로서 독일의 소세지와 함박 스테이크가 미국에 가서 핫도그가 되고 햄버거가 되듯이 이 멕시코의 음식이 미국 사람들의 패스트푸드가 된 겁니다. 텍스멕스의 특징은 향신료 커민을 위주로 다양한 스파이스, 토마토, 밀가루, 토르티아 등 주로 텍사스에서 즐겨 먹는 재료를 많이 쓴다는 것. 이렇게 정통 멕시코 요리에 텍사스 스타일을 가미해 멕시코 음식을 패스트푸드처럼 간편하게 제공한 한 미국 브랜드가 텍스멕스의 대명사다.
나오면 대충 만든다는 편견은 버려라. 간결한 조리법과 신선한 재료로 미국에서 먹던 멕시코의 그 맛을 빠르게 내는 것이 그 포인트. 제가 해외에서 일할 때 이 멕시코 음식을 자주 즐겨 먹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 음식이 그리워서 여러 군데 찾아다녀 봤는데 그 현지의 맛을 느낄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 게 많았는데 이제 제가 요리사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나 그냥 제 자신감에 제가 한번 만들어서 시작해 보자. So I'll take it with guacamole and cilantro, please. 고추도 넣어 달래요. 그다음 guacamole 좋아하시고. 네. And no sour cream, please. Sour cream은 빼주시고. 멕시칸의 근본 메뉴인 브리또와 타코, 멕시코식 샐러드 비빔밥인 볼 등 이 쟁쟁한 라인업 중에서 단연 베스트 메뉴는 뭘까? 손님 차가 주문하시고 나갔습니다. 부드러운 또르띠아에 고기, 치즈, 야채 등을 넣고 소스도 팍팍! 그리고 또르띠아 이불을 잘 덮어준 다음 뜨거운 기름 속으로 숨 참고 다이브! 해진 치미창가에 수제 사워크림까지 싹 덮어주면 군침 싹 도는 치미창가 완성! 제가 멕시코 음식 좋아해서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 치미창가가 재료가 잘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영화 데드풀을 보고 주인공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역시 너무 촉촉하면서 입맛을 당기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추천! 거기에 하나 더! 요즘 MG 인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멕시코의 국민 간식 치차론까지! 멕시코에서 태어나 미국 맛을 더한 텍스멕스의 홀딱 반한 손님들! The food here is great and amazing. It's quickly made and it's also really healthy. 한입 먹으면 몸은 여기 있지만 멕시코랑 미국 양쪽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맛입니다. 꼭 와서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두 번째로 찾아간 대구 속 퓨전의 묘미. 바쁘게 돌아가는 주방의 오븐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이 오동 통통 부풀고 있는데 맛볼수록 절묘하게 중독된다는 이 녀석. 그 정체가 궁금하다. 과바오라고 해가지고 대만식 빵인데 이걸로 이제 다문화 국가에서는 샌드위치, 햄버거처럼 먹는 퓨전 음식으로 접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 대만 스트릿푸드로 유명한 바오가 동남아를 건너 호주, 영국 등에 퍼지면서 그 나라의 개성과 만나 퓨전 음식으로 발전한 것. 보통 바오 사이에 여러 속재료를 넣어 만드는데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직접 매장에서 만드는 바오에 색다른 속재료로 차별화를 줬다고. 보통 동남아에서 샐러드로 많이 먹는 솜땀과 동남아풍 치킨을 더한 바오 버거다. 파파야랑 이제 당근을 넣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쉽게 먹고 하는 거라 가지고 파파야를 대신해서 양배추랑 적채를 가지고 솜땀 맛을 냈고 그다음에 치킨이랑 이제 알새우칩 이렇게 넣어 가지고 더 바삭한 맛을 더 표현했습니다. 호주와 영국에서 많이 먹는 풀드포크부터 고추냉이 소스를 곁들인 새우 등 음식도 퓨전, 속재료도 퓨전. 섞이고 달져 맛있어지는 매직이랄까. 빵이 쫄깃하고 속재료도 되게 조화로워서 되게 잘 어우러지게 맛있는 것 같아요. 대구에서 흔하지 않고 맛있고 시간이 지나도 생각이 나서 자주 와요. 제가 호주에서 이제 학생으로 있을 때 끼니 때우기도 좋고 포장해서 먹기도 좋아가지고 네, 즐겨서 먹었었는데 이게 한국에 많이 없어가지고 아쉬워가지고 제가 하게 됐습니다. 어딘가 한끗 다른 퓨전의 묘미를 살리기 위한 주인장의 도전은 계속된다. 근데 이거 태국에서 본 것 같은데? 바크라파오라는 게 원래 태국식 음식인데 이게 기름 베이스로 해가지고 엄청 느끼하게 나고 또 향이 강한 음식이라서 손님들이 이제 많이 못 드시겠다 싶어서 제가 청양고추랑 꽈리고추, 고추잎까지 더해서 한국적인 맛을 더한 퓨전 음식입니다. 같은 아시아끼리 대동단결! 태국과 한국의 장점이 만나 식탐 자극하는 퓨전의 묘미 탄생!
러시아에서 호주 찍고 한국으로 와 대구에서 만나는 독특한 퓨전 음식. 낯설지만 어딘가 친근한 맛에 끌리고 이 밖에도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색다른 음식들. 보기만 해선 상상이 안 간다. 호기심이 인다면 얼른 와서 추라이 추라이. 외국 음식은 향신료 향이 강하면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하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딱 그 정도라서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맛은 좀 새롭긴 해요. 저는 원래 한식을 많이 먹는 편이긴 해서 좀 특색이 있는 편이긴 하죠. 어떤 음식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서 그 맛이 또 새롭게 생긴 것 같은데 그 맛이 되게 처음 먹어봐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퓨전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묘하게 섞여 절묘하게 중독된다. 지구별 맛들의 평화로운 대통합. 더하고 섞일수록 맛있어지는 퓨전 묘미들의 업그레이드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폭염이 끝나지 않는 여름. 무더위 피해 물놀이나 피서지를 찾아다니는 것도 이제는 지겹다 지겨워.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교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쉽게 배우기 어려운 예체능 수업과 쿠킹 클래스를 단기간에 섭렵하기. 엄선된 프로그램으로 지루했던 수업식 방식에서 벗어나 재미와 체험 위주의 문화교실 현장으로 지금 함께 찾아가 보시죠. 주말이 되면 늦잠도 고사하고 집 밖으로 나가야 직성이 풀리는데요. 오늘은 어쩐 일인지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안동 시립 중앙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도서관에서 갑자기 한자 수업? 익숙한 듯 수업 자세를 잡는데요. 안동의 좋은 동네 장처럼 책을 읽으러 온 줄 알았는데 고사성어를 배우러 도서관에 왔구나. 너희들 멋지다 멋져. 선생님, 지금 여기서 하는 수업이 고사성어 배우는 수업 맞나요? 네 글자로 된 거를 사자성어라고 하거든요. 고사성어는 이야기가 숨어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맹자 어머니처럼 이사를 세 번 해서 그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이렇게 많이 애를 쓰시는구나.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고사성어인 것 같아요. 어렵고 지루한 고사성어가 아니라 재미있는 눈높이 수업으로 귀에 쏙쏙, 기억 쑥쑥. 우리는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네요. 서로를 동정하네요. 그게 네 글자로 뭘까? 오늘 고사성어는 같은 병, 한 가지 동병. 서로를 가엾이 여긴다. 동병상련. 낯설지만 조상들이 사용했던 고사성어로 교훈도 배우고 의미를 익혀가면서 마음 소양까지 쌓는데요. 이야기도 재밌고 뭔가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제가 원래 이야기를 좋아해가지고 이야기 듣는 거랑 또 그 고사성어 새로운 거 알게 된 거랑 그런 것들이 재밌고 조상님들이 썼던 이렇게 약간 이야기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서 재밌어요. 한자 한자 정성스레 따라 쓰며 글자를 익혀보는데요. 그 모습들이 다들 사뭇 진지합니다. 여기는 또 뭐 하는 곳이죠? 준비된 재료 보아하니 뭐 맛있는 거라도 만드나 봐요. 쿠킹 클래스는 아이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면서 이제 스스로 하면서 자신감도 키우고 성취감도 높이려고 하는 저희 수업입니다. 위생 장갑도 껴보고요. 앞치마까지 장착하고 요리사로 변신해 봅니다. 그람수가 똑같아. 만약에 초콜릿이 50g이면 버터도 50g. 한 반 정도만 채워줘야 돼. 알았죠? 근데 초콜릿은 다크. 한 다크가 너무 쓴 거였으면 우리 친구들 못 먹으니까 한 70% 정도 되는 거. 오늘은 책으로 배우는 대신 직접 손으로 만지고 만들며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레시피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요리에 나서 봅니다. 서로서로 비교하면서 정성을 담습니다. 집에서 할 때는 거의 엄마가 주로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그냥 다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수제로 떨고 만들고 먹기도 하니까 너무 재밌는 수업 같아요. 팔목 좀 많이 아파요. 발목이 아플 만큼 노력과 정성을 담은 모습입니다. 드디어 5분의 구울 차례.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완성됐나요? 우와, 먹음직스러운 브라우니 완성입니다. 이거 아까워서 먹을 수 있을까요? 집에서는 이런 거 못 해보니까 이런 거 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이곳은 경북 예천 복합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이곳에서도 특별한 문화교실 수업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다들 몸푸는 모습들이 심상치가 않은데 대체 무슨 수업일까요? 방송 댄스랑 케이팝으로 좀 대중적인 그런 위주로 친구들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쉽게 하게끔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춤바람 난 친구들 여기다 모였군요. 본격 댄스에 앞서서 몸풀기 스트레칭은 필수죠. 본격 댄스 배워볼까요? 안무 배우느라 바쁘다 바빠. 이렇게 들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오른쪽 들었다가 놓아. 그렇지. 배운 안무 따라하느라 바쁘지만 유연성, 박자 감각까지 실력 발휘 들어갑니다. 이번엔 방송 댄스 배워서 몸치 탈출하고 말 테야. 신나고 재밌고 운동 효과까지 굿입니다. 같이 춤추고 같이 배우는 게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어떤 점이 좀 재밌어요? 춤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유아들을 위한 체육 수업과 요가 수업, 초등학생 큐브 블록 수업까지 이렇게 재미 만점 수업이 무료 또는 제로비만으로 진행된다는 사실. 빠르게 신청하는 손 스피드만 있으면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덥다고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다운되기 십상이죠. 저렴한 비용으로 알찬 수업을 골라 듣는 재미. 지루하고 따분한 학습이 지겹다면 체험 위주의 예체능 문화교실 수업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제가 늘 하고 싶었던 거니까 너무 좋았죠. 늘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퇴근하고 가서 연습하고 뭐 밥도 못 먹고 연습하러 가고 막 그랬는데도 너무 즐거웠어요. 연극이라는 걸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78인데요. 재미있다 보니까 체력이 그렇게 소진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살만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꾸고 싶은 꿈이에요. 연극은. 진짜 프로 배우가 되고 싶고 그건 프로 배우는 남이 인정해주는 프로 배우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프로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배우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객석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무대에 선 시민들. 춘천시민극단 봄내를 소개합니다. 봉 하나에 매달려 자유자재로 우아한 춤사위를 펼치는 폴댄스. 가벼워 보이지만 많은 근력을 필요로 하는 운동입니다. 춘천에서 폴댄스를 가르치는 노현진 원장은 특별한 취미를 갖고 있는데요. 수강생들도 다 알고 응원한다는 그 취미는 바로 연극. 직접 배우가 돼서 무대에 선 적도 있다고 합니다. 와, 우리 원장님 끼가 많은가 봐요. 취미로 연극하고 싶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제 기회 생겨서 그냥 우리 다 상상도 못했어요. 상도 받고 깜짝 놀라서 취미로 시작했는데 너무 잘하니까. 같은 시간 춘천의 한 고등학교에선 수업이 한창입니다. 일과 직업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론 취미 생활을 강조하는 선생님. 선생님의 취미는 바로 연극입니다. 학교 밖에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 또 변신하신다는 말씀. 자, 선생님이 어떤 대역을 맡게 되는지, 어떤 연기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예, 그럼 선생님 한두 장면만 해볼게요. 철없는 인민들이 정치를 합니까? 경제를 합니까? 모른 척 듣고 있었지만 남조선 멋대로 판문점을 사용하는 건 곤란하지 않겠소.
이렇게 연극의 꿈을 가진 여러 시민들이 퇴근 후 춘천 봄내극장에 모였습니다. 요즘 이곳에선 매일같이 연극 리허설이 한창이라는데요. 배우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소품들. 이건 뭐죠? 설마 방송국 카메라인가요? 남북한 청춘 남녀들이 지하 땅굴에서 만나가지고 세계적으로 이 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 뉴욕타임즈라든가 마이니치 신문이라든가 북경신보에서 이러한 신문 취재를 했고 그 내용이 그 우리 연극상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미국 유튜브에서 찾아서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제 혼자 만들기 좀 버거워서 이제 잘하는 친구 한 명 섭외해서 주말 동안 만들었습니다. 나름 되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이렇게 줌도 되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문점을 사랑의 비무장지대로 만들자는 요구에 대해. 뭐 이런 느낌입니다. 무대 세트도 독특합니다. 마치 공사장을 방불케 하는 작업 발판. 이렇게 1층과 2층이 난이도로 꾸민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땅굴을 우리가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 밑에 바닥에서 나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아시바를 이용해서 했고. 수개월간 이 연극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온 시민 배우들. 물론 전문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지금 안 되고 되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어떻게 만나느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되게 중요하게 작동을 할 거예요. 딱 큐! 연기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실전과 같은 연습에 돌입. 시간과 동선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10초, 8초 정도 안에 스르륵 와서 딱 서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딱 잡으면 그때 음악이 들어갈 거예요. 진지하게 배역에 몰입하는 시민 배우들. 음악이 흐르는 씬에서는 동선과 연기는 물론 노래까지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가사가 곧 그게 메시지인 만큼 감정을 충분히 끌어내서 관객들에게 전하는 게 관건. 여러분의 감정으로 고개를 들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동작은 연습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과 내 생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과 내가 큐로 움직이는 건 틀려요. 그죠? 그냥 구경하는 걸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그래서 자기 의사나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연극이라는 게 언어 생활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그걸 푸는 데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서는 겪을 수 없었던 다른 어떤 세상을 체화시켜서 풀어내보고. 우리가 배우를 뽑을 때 제가 볼 때는 열정이었지 않았나. 예, 정말 그 끝까지 중간에서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와 열정을 갖고 있는 게 우선 됐고요. 그리고 지금의 그 열정과 에너지가 그대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세트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이렇게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처럼 서로 챙겨주는 끈끈한 단원들 덕분에 금세 극복. 진짜 가족들이 찾아와서 응원해주기도 하는데요. 엄마 아빠의 연기를 일원에서 감상하는 아이들. 때론 귀여운 아들이 매니저 역할을 해주기도 한답니다. 아유, 연습 시간이 짧은 것도 아닌데 기특해라. 아들 고마워. 학교 끝나고 맡길 데가 없어서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죠. 이렇게 와서 해주니까.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열정적으로 리허설 시작.
북한 여인 달래는 집 아래 뚫린 땅굴로 몰래 드나들며 식량을 구하곤 했는데요. 하루는 딸에게서 이상한 점을 느낀 부모님. 사실 달래는 남한 남자와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이혼 결혼식의 주례를 맡아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대 커플 탄생에 판문점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남과 북. 신라, 신부, 맞죠? 하지만 결혼식장에서도 양측의 경계는 계속되죠. 두 사람은 이제 한 몸이 됐습니다.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여보세요. 북한 사람 너무 말 함부로 해요. 이게 배때기에 똥기름만 찬 까나새끼들. 무슨 까나새가 아니고 직불도 없으면서. 여기서도 이쪽 저쪽 따지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여기서만큼은 그냥 사랑하게 해달라고요.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통일의 필요성을 좀 느끼실 것 같고 그 좀 젊은 세대들은 우리 남북한이 저렇게 좀 달랐나? 뭐 하는 그런 그 신세대의 또 새로운 감각으로 남북한 관계를 아마 새롭게 조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부케를 받아주시라요. 길고 명성 동무도 통일 부부가 되어 행복하시라요. 부케! 부케! 겨우 결혼식을 잘 마치나 했더니 신부의 부케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 사랑의 상징인 부케는 서로 떠밀기 바쁜 폭탄이 되고 마는데요. 과연 판문점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까요? 사적으로 이미 피보다 진한 부부 사이입니다. 집사람이 이제 올해는 같이 좀 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뭐 이제 옆에서 짐이나 좀 날라주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또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아예 모르는 사람과 연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약간 스킨십이나 약간 이런 동선이나 약간 눈빛은 아직까지는 안 되는데 그래도 스킨십 같은 거에서는 좀 자연스럽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이지만 연극을 좋아한다는 마음 하나로 뭉쳐 멋진 공연을 완성해낸 춘천시민극단 봄내. 다가오는 9월 3일 제주도 공연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해주세요.